오예 이제 또 이제 적재해 줘야 돼. 독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. 다양한 약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소 중에 으뜸으로 치는 데다 해발 600m 고지 야생의 깨끗한 산야초만을 담았기에 그 효능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. 약초 위에 황설탕을 골고루 뿌려 얹어주기만 하면 효소 담그는 과정은 끝입니다. 이렇게 설탕이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. 네? 예. 우리 막걸리 할 때 담고 할 때 효소 같은 거 넣고 일하잖아. 발효를 촉진시키고 불순물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설탕. 담그는 방법은 일반인이 따라하기도 아주 간단한데요. 이대로 90일 동안 1차 발효를 시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약이 되게 하셔서. 요거는 지금 한 1년 작년에, 예? 재작년에 했던 거거든. 이거는, 이게 먼저 11년도, 예? 여름에, 작년 7월, 11년도 7월 달에 한 거지. 발효 후 약초를 빼고 효소액만 숙성시키는데 약초를 제하면 거둘 수 있는 효소액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. 그만큼 공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뜻이죠. 조금만 드시면 많이 드나요? 굉장히 달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은 많이 안 나는데. 안 나고 향이 진하, 너무 진하지. 예. 혹시 이게 이름이 있어요? 요거는 이제 백야초라고 하지. 백야초. 예. 약초를 그냥 먹는 것보다 효소를 만들어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걸까요? 약초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고분자 물질이 많습니다. 그런데 효소로 만들게 되면 이 고분자 물질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저분자 물질로 바뀌어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용이해서 흡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약초에 들어있을 수 있는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죠. 그런데 일반인들이 다양한 약초들을 다 구해서 담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효소에 100가지 들어갔는데 다 사람들이 먹기 힘들잖아요. 몇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. 어머니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? 예. 잠깐 있어봐. 아, 진짜 되게 생각하시구나. 이 마당에 널린 게 다 널려 있어. 예? 어디 그렇게 널려 있어요? 이거 처음부터 널려 있어. 백야초 중에서도 어머니 건강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바로 이 흔한 질경이었습니다. 이렇게 흔해 빠진 게요, 이게.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흔해 빠지니까.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흔한 자풀이 바로 어머니 무병장수의 핵심이라는데요.